그래서 전체적인 이분의 손금을 보면, 자,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자, 이렇게 두툼하고요. 자, 이 손금을 보면 손바닥이, 자, 이렇게, 자, 두툼하게 보일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동가입니다. 활동가.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활동하는 사람한테는 책상에 앉아 있으라면 안 돼요. 자꾸 움직이고 뭔가가 활동을 해야지 이분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지금 생명선도 자 이렇게 쭉 한번 가볼게요. 생명선도 이렇게 쭉 나왔다가 자 이렇게 또 땅이 확장된 모습이고요. 여기 잠깐 끊긴 모습 잠깐 봤었죠. 아하, 이분은 독립적 두뇌선이네요. 독립적 두뇌선, 자, 월구로 오는 독립적 두뇌선이고요. 자, 감정선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감정선도 아주 부드럽고, 자, 검지 쪽으로 지금 감정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그 검지 쪽 올라가는 이런 분들은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이면서, 리더십 자질이 좀 뛰어나는 그런 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자나 경영자, 뭐 종교인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 그런 타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3대선은 아주 건강하다. 평범한 사람보다 좀 더 건강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좋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는 기본 3대선을 볼 텐데요. 기본 3대선은 젊었을 때는 자, 일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명예로 볼 수도 있고요. 일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일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지금이 전성기예요. 자, 지금이 아주 전성기를 지금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50이라 쳤을 때 이 구간이 40에서 50 사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전성기고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물선을 볼까요? 재물선은 젊었을 때부터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재물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재물선도 아주 좋고요. 이제 사업선을 한번 봐볼까요? 사업선도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막 그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사업이 지금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선이 없는데 사업이 잘 돼요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선은 책임감에 관한 그런 손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특이한 손금은 뭐냐면 자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횡재선이 있습니다. 횡재선. 이 횡재선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확장이 되고 100억대의 부동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그 열심히 살아온 부분에서 부동산이라는 횡재를 가지고 지금 운이 잘 트인 손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제가 건강과 기본 3대선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이하게 보면 지금 이게 독립형 두뇌 손금인데요. 독립형 두뇌 손금은 원래 대부분 사람들이 생명선하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두뇌선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특이점이 뭐냐면 개척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개척정신. 네. 나름대로 지금 현실이 안 좋아하지 않고요. 뭔가를 개척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런 혁신적인 성향이 강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사업 쪽이 굉장히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독립적 두뇌형 손금은 남의 간섭을 받는 것이 싫어하고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평범한 직업적은 잘 선택하지 않는 손금이에요. 이것도 특이한 손금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보다 연상의 여자를 만나는 게 딱 좋습니다. 본인이 나이가 낮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같은 나이대로 만난다면 분명히 불협화음이 생겨서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길을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손금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특이한 손금 중에 또 월구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말재주, 손재주, 글재주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좀 창의력이 강한 손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외로움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데, 그 외로움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재능을 가지고 키워나간다면 굉장히 큰 성공의 가도를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순수 예술보다는 실용적 사업 쪽이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래 월구로 나가게 되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손금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분은 예술 쪽보다는 실용적 사업,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점으로 이 감정선에서 쭉 올라가면 이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원래 이게 이제 리더십 자질이 좀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이 횡재선이 있습니다. 감정선은 주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관련 조심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감정의 기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대, 40대, 60대, 70대라고 봤을 때 지금 40대 이후로 40대도 60대 사이에 본인의 나타나는 감정에 대한 기복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횡재선이 있습니다. 이 횡재선은 상위 1%라고 1%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젊었을 때부터 돈이 끊이지 않고 나타났다가 이 횡재를 하는데, 이 횡재가 이 부동산 땅이 확장되는 이 부동산 운이지 않을까 감히 좀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생명선에서도 이 지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지선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선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운선입니다. 개운선 10개 운수운 운이 열리는 선으로서 이 개운선이 나오는 것은 문소운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이 때 분명히 뭔가 운소운을 잡을 수 있는 운이 왔었을 겁니다. 이 나이 때는 30대 후반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선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생명선은 자, 이렇게 쭉 이 부분,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 생각도 많고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말 현실적이고 본인의 이익에 맞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선이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죽음에선 안 좋은 선들이 나오는데 배우자가 잡아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립적 두뇌형은 나이가 본인보다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길을 눌러주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부부운이 좋다. 이 독립적 두뇌형은 누구한테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심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배우자를 잘 만나서 배우자 영양선도 지금 나온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나름대로
여기 보면 이제 또 그 부처의 눈이라고 자비로운 손금인데 이 자비로운 손금은 경영인에 의해서 나온 사람도 많고요. 뭐 자수성가한 사람도 많고 좀 좋은 쪽의 손들이 손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굉장히 특이한 점은 독립적 두뇌형을 가지면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행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100억대 자산가의 손금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중 생명성도 같이 또 나왔네요. 이중 생명성은 생명성에 대한 스태미너가 워낙 강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력에서 안 좋은 것들을 이 이중 생명성에 다 또 커버가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운명선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운명선이 굉장히 지금의 전성기이다. 지금 현재 나이의 전성기다. 그 다음에 감정선이 이렇게 갔다가 좀 두뇌선하고 붙는 이 선들 같은 경우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신감으로 올 수도 있고요. 이 관계에서는 나이대가 40대에서 60대 사이에 굉장히 발현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다. 50대부터 60대 사이에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운수가 잘 타고난 100억대의 부동산 자산가의 손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